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기치 않은 언박싱 아닌 언박싱을 오늘 이 언박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바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 들어오면 또 나가기 싫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동네 꽃집을 한번 들러봤습니다. 봄꽃, 이쁜 꽃이 뭐가 있나 없나 하고 들러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우리 동네는 꽃다운 꽃이 없습니다. 일찍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 가게 들어갔는데 구경하고서 그냥 나오기가 못해서 다육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육 구경하다가 그냥 나오기 못하잖아요. 남의 영업 집에 가서,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일단 이 방울복랑이랑 이꽃 맺힌 파필라리스 맞죠, 이거? 제가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제가 들은 풍월에 파필라리스라고 제가 딱그 느낌상 그런 이름이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 꽃집에서는 이름표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줬어요. 우리 동네가 그렇습니다. 얘는 워낙 뭐 방울복랑이라고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안 줘도 그렇다 치고 이름표도 하나 안 써붙여주고 뭐 하나에 3,000원씩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개, 6,000원 주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골라서 이쁜 거 이제 야무진 거 골라서 오긴 왔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실정이 그렇습니다. 어디 맨날 저기 시장 어디 시장 그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막 방송들 보다가 이런 딱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와그 위에 시장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꿀뜩 같습니다. 그래도 얘가 좀 묵둥이다 이런 위안을 하면서 제가 분갈이 해줍니다. 우리 동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진짜 큰 꽃집도 없고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가 부산에서 어디 방송하는 거 보면은 또 엄청 큰 동네, 엄청 큰 꽃시장 이런 데 가면은 진짜 가고 싶다니까요. 구경 가고 싶다니까요. 너무 멀어요. 부산 가면은 2시간 이상 걸려버리고. 일단 예쁘다고 제가 골라왔으니까 여러분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짱짱하게 굳혀지긴 했어요, 이 아이가. 목대도 외목대가 형성돼 있고 해서 제가 이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것도 이왕에 사올 거 싶어서 사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궁시렁거립니다. 혼자서 그런 방송들을, 유튜브 방송들을 워낙 보다 보니까 괜히 이거 소외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마음을 주저리 해봤습니다. 외목대로 키우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또 조그만 화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서 키우면 또 맨날 3,000원 그 생각이 나겠죠. 그래도 상품이 나쁘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 이렇게 굉장히 따글따글하고, 뿌리도 괜찮아요. 뿌리도 이만하면은. 물 많이 먹은 애도 아니고. 원래는 조금 잘 키워서 다 밟으면 좀 이쁘다 소리 들을 것 같은 그런 아이라 자기 만족하면서
낫다. 낚시배, 예. 워낙 꽃이랑 뭐 다육이랑 많아가지고 누가 뭐 실방 판매를 한다 해도 진짜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지. 따로 가서 뭐 특별히 뭐 사고 그러질 못해. 최대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방송 소리도 들리죠? 내가 오늘 창문 개방해 놨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바람이 차요. 아직도 창문 개방해 놨더니 여러분하고 방송하잖아요. 우리 동네 그런 동네랍니다. 엄청 큰 화훼단지 있는 그런 동네 살았으면 저는 딱 좋겠어요. 여수도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여수, 순천 이런 데도 크게 화훼 농사 크게 하는 데가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줄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이랑 근데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나름대로 예쁩니다. 금방 사온 것 같지 않고, 따글따글, 야물죠? 파필라리스도 오늘 마저 하겠습니다. 이 파필라리스 맞죠?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시끄럽네요. 아이고, 이제 방송 끝났네요. 창문 열어놓으니까 더 시끄럽습니다. 또 하시려나? 또 띵동댕이에요. 못 살아. 이 파필라리스, 얘는 좀 풀떼기 같이 생겼죠. 지금 물이 굉장히 고파 보입니다. 근데 이 꽃만 봐도, 본전은 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옆에 목질화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겹가지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겨까지도 이렇게 떼서 따로 키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대로 떼면 아마 떼어질 것 같아요. 뿌리도 그대로 있을 것 같고 뿌리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뿌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제가 뿌리 찍기를 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약좀 발라가지고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약좀 발라서 오늘 이따가 이렇게 하면 은근히 외목대가 나오죠. 여기 아래쪽 애들은 조금 더 키워서. 조금 더 키워서 떼서 또 분리 독립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 뿌리 찢은 자리에 약좀 발라줘. 혹시 균이 들어가려나. 졸지에 이산가족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무사히 뿌리 내릴 걸로 생각됩니다. 있는 화분 막 다른 데막 돌려가지고 제가 이 화분 다른 애한테 뺏었습니다. 선인장이 심어져 있던 화분인데 약간 길이감이 있어가지고 얘 심으면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로 또 보내고 이 아이 집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앞뒤가 없는 화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 앞이 될수 있고 저쪽을 돌리면 저쪽이 앞이 될 수도 있고 앞뒤 신경 안 쓰고 무지 화분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꽃이 무사히 펴줘야 될 건데, 지금 꽃들을 달고 있을 때막 만지면 애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꽃을 제대로 못 피워주고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초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약간 애가 잎에서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나요. 얘도 꽃이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에 꽃 예쁜 아이 지금 꽃이 한창 피고 있는데 한꺼번에 쫙 펴져 예쁜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하나 폈다가 한낮에 폈다가 또 무리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 자리 잡으면 햇빛도 좀 달궈주면 예뻐지겠죠? 조금 꽃도 피워주고 하면 좋겠어요. 이제 꽃망울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조금 건드려서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오늘의 애기치 않는 우리 신입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괜찮죠? 3,000원짜리 가지고 뭐 괜찮죠? 어째 저거는 웃긴다. 그죠? 요거는 얘기 자랑해야지. 우리 제라늄 아래에서 이꼬지락 큰 아이 요렇게 이제 짱짱하게 크고 있어요. 러블리 로즈. 제주도 본쟁이님한테 보내기 저그 전에 얘가 얘 하나 심었던 콩분이에요. 네, 이렇게 또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